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2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로서의 자격의 뜻이에요. 자, 유일한 species, 종. 자, 종인데, 자, they can actually talk. 자, 어떤 종이냐면, 자, 관계대명사죠. 자, can, 조동사 또 동사원형. 실제로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종으로서, 실제 주어는 homo sapiens는 is the only one. 자, one is 종이에요. 유일한 종인데, 자, they can lie out loud. 자, 어떤 종이냐면, 자, lie, 거짓말, 크게. 목소리를 크게 거짓말 할 수 있는, 뭐, 대든 크게란 말을 의역하면 잘 거짓말 할 수 있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래서요, lie가 핵심 소재죠. 자, 그 다음, this capacity는 거짓말 하는 능력. 자, 이 능력은, 자, 주었어요. 자, 초기의 인간 존재에게. 자, 간접 목적어죠. 자, 실제 준 거는, 자, major evolutionary edge. 진화적인 장점을 주었다. 엣지 있게 행동해. 엣지가 끝이라는 가장자리라는 뜻 외에도 장점으로 잘 쓰입니다. 자, they've already demonstrated. 자, they had에요. 여기서는 대과거 어법 시제주의. 그는 이미는 완료형법이죠. 대과거의 완료형법으로 이미 demonstrated, 증명했다. 그러니까 누가? 호모사피엔스들이 이전에 벌써 증명 끝냈단 말이에요. 그들의 mastery, 마스터, 능숙함. 인데, 자, deceptive art, 속이는 기술. 자, 그래서 decepticon 트랜스포머에 나오죠. 속이단 말이에요. 자, 속이는 art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기술, 스킬의 뜻으로 쓰입니다. 자, by ing, 사냥함으로써 먹이. 자, 먹이들을. 자, 먹이를 어떻게 사냥했냐, with artfully, 아까 skillfully랑 똑같죠. 솜씨 좋게. 자, hidden, 과거분사예요. hidden 되어진 trap들로. 그러면은, 숨겨진 함정들로. 자, 혹은 또 by ing, 속임으로써, 속이다. 자, 하면 day가 말하는 건 play죠. 그래서 그냥 적을까요? 말로. 먹이. 자, 먹이들을 속임으로써. 자, into, 자, running off, 달려서 떨어지도록, cliff, 절벽. 절벽으로 몰아간 다음에 떨어진 거 뭐 주워 먹고 했죠. 자, as the human capacity to speak develop 까지. 자, 하면 인간의 capacity, 능력인데, 자, to speak가 형용사용법이죠. 말하는 능력이 develop, 개발됨에 따라 개발. 자, so did, so 동사주어 지금 도치시켰죠. so 도치가 여기서 시켰죠. so 동사주어 도치구조예요. 자, 도치구조 여기 주의. 이럴 때 해석은 마찬가지. 자, 마찬가지인데, 자, 뭐가 마찬가지냐면은, 자, 우리의 능력인데, 자, not only to trick 하는 prey를, 그다음 또 to 생략이죠. to deceive predator, 자, but also에서 but 생략, also 생략되고 to 여기 또 들어갔죠. 자, lie to other humans까지 들어갔는데. 그래서 주의된 건, 자, to 뒤에 동사 원형에 1번 썼고요. to 동사 원형에 2번 쓴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서 to 생략 안 하고 썼죠. 동사 원형에 3번. 여기 병렬 구조 주의하시고요. 자, 해석은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능력이 어떤 능력? 먹이를 속이는 능력, 그리고 포식자를 속이는 능력뿐만 아니라 뒤에는 인간, 다른 인간에게까지 속이는 능력도 마찬가지로 개발되었다. 그래서 other humans도. 자, this to 속이는 능력, 이 this에요. 속이는 능력은 또한 주어. 자, could be 조동사 동사원형, 비동사 뒤에 형용사인 adventurous, advantageous네요. adventurous가 아니고 advantageous 하면은 이익. 자, 이점이 되었다. 자, those 일반 주어 사람이죠. 그래서 who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 자, who, those people의 뜻이에요. 자, 사람들인데. 자, who could persuade members of rival tribe that a westwarding moving herd of Carib had migrated eastern까지 묶이고 원이죠. 여기 어법. 자, 실제 주어는, 아까 넣었죠. those가 주어였고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굉장히 길게 갔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who could 동사원형. 자, 그러면 persuade 할 수 있었던, 설득 하는데 누구를? members of rival이요. 라이벌 부족. 자, 라이벌 부족에게 설득할 수 있었던. 자, 뭐라고?
자, 웨스트 월딩은 서쪽으로 향하는, 자, 헐드는 무리. 자, 무리 그룹이에요, 그룹. 옹물의 무리를 헐드라고 그러죠. 무리인데 카리브는 술록. 자, 술이 아주 술록에 무리들이. 자, 헤드 마이그레이트 대가거죠. 어법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됩니다. 이전에 이미 가버렸다고 그러면은 이동했다고. 자, 동쪽으로 했던 이 사기꾼들이 이겼는데 배틀 전쟁. 자, 전쟁에 이겼어요. 자, in a war for survival, 생존을 위한 전쟁에서. 야, 사기꾼들만 살아남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사기꾼들만 다 잘 살죠, 친일파랑. 자, 그 다음 verbal deceptiveness까지. 말로 하는 거짓. 자, 거짓은 verbal이 말로 하다. 그 다음 deceptiveness가 속이는 것은 주었어요. 초기 인간에게. 자, search에 뒤에는 명사 들어가죠. a survival advantage의 명사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생존의 이점. 자, 생존의 이익을 주었다. 자, 다음은 search that으로 썼죠. 자, search that, search a, 형용사 명사 that 해서. 자, some evolutionary biologist가 진화적인. 자, 진화적이 아니고 진화, 그냥 진화적인 생물학자. 자, 들이 믿어요, 주어. 자, 여기서 대생략이죠. 대생략됐고, the capacity to speak and 이렇게 또 형용사 명법을 썼네요. 자, 그래서 능력인데 말하는 능력인데 말하는 능력 주어 1번이네요. 아, 2번이 능력인데. 자, to lie 또 형용사 명법. 자, 거짓말하는 능력은 develop 개발되었다고. hand in hand 그러면은 손에서 손으로 전수. 전수되었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한테는 뭐 어떻죠?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아프게 하지 마라 이런 걸 배우지만 사실상 돈 잘 벌고 윗대가리들은 어떻게 속여야 법에 안 걸린다 뭐 이런 걸 배운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참 순진해요. 그래서 how lying affects, 어떻게 거짓말이 영향을 주는지 인간의 생존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될 것인가 항상 고민이 좀 됩니다. 이게 좀 똑똑하고 교활하게 키우는 게 맞는 건지, 순진하고 멍청하게 키우는 게 맞는 건지, 이거 참 맨날 애로사항이 많죠. 자, 여튼 근데 거짓말 잘하는 것도 능력은 맞습니다. 나중에 커서 보면. 네, 나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자, 유클리드 소재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 생존에 도움을 준 거짓말.